지난 주일 예배 잘 드리셨는지요? 2023년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2024년 새해를 은혜로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예배였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생각으로 올해 첫 주일 예배를 보냈을까요? 새해는 더욱더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거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등 다양한 모습이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2024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한국교회. 소망교회도 첫째 주일을 엄숙하고도 활기차게 보냈습니다. 성도들은 새해 시작을 은혜로 맞이하자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2024년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뜻깊은 예배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모두 다 건강하고 그냥 올 한 해 또 무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보냈으면 합니다. 결혼한 지 9년 만에 귀한 손자를 얻었어요. 올 2024년도 그런 마음으로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이 첫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날 소망교회는 사도행전 8장 속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가를 주제로 설교한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는 새해 성도들에게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더불어 스스로 전도한 새로운 생명 한 사람을 얻는 한 해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저는 2024년 우리 소망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그런 친구 한 사람씩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 한 사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한 사람, 여러분의 입으로 전도하여 얻게 되는 새로운 생명 한 사람 꼭 여러분 주위에 올해에는 생겨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중앙선결교회도 새해 첫째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묵상하며 2024년 사도행전 강해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땅끝까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한기채 목사는 올해 성도들이 가정과 학교, 직장 곳곳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세상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지금 말씀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입니다. 금년에 그리스도를 각 처에서 나타내는 삶을 사십시오. 예배를 마친 성도들은 새해 첫 주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2024년도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저희 가정이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면 교회가 또 예수님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 교회가 예수님을 나타낼 때 세계 복음화가 땅끝까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오늘 새해 정말 은혜로 한 해를 이렇게 열어갈 수 있고 은혜로 또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2024년 새해 크리스천다운 삶을 다짐한 한국교회 성도들을 응원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